봄내음 가득한 자연인의 한끼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아이, 밥 먹어봅시다. 기대되는데요. 이 콩나물밥에다가 달래장 비벼가지고. 입에서 톡톡 씹히는 콩나물과 그 달래장의 조화. 정말 맛있겠어요. 역시네요. 봄에는 다른 것보다 최고네. 콩나물밥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왜 밖에서도 이렇게 잘 안 해 먹었을까?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촉촉하게 내려앉은 봄기운으로 묵직한 신비로움이 감도는 산봉우리. 굳었던 대지를 천천히 일깨우는 자연의 생명력은 섬세한 치유의 손길로 지친 어깨를 다독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안개가 많이 꼈네. 그래도 공기는 맑다. 이 너른 자연 속에서 따뜻한 봄의 온기를 오롯이 느끼고 있을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데요. 짙은 안개로 시야가 밝지 않아서 좀 힘들겠는데요. 저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벌써 찾은 거예요, 승윤 씨? 안개 속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분. 예, 자연인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 하고 계신가 보네. 실례합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오? 아, 예. 저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잠시만요,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예. 아이고. 이곳까지 그 사람 잘 내왕하는 데 같은데 네. 힘들게 오셨네. 아, 여기 혼자 사시는 분 계시다고 해서. 하여튼 먹고까지 찾아와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 점포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저 멀리서 오는데 그냥 한눈에 그냥 보이더라고요. 아, 제 아는 분이 그제도 그 조선소 쪽에 일을 하는데 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입기 편하다고 한불 갖다 주더라고요. 이 옷 덕분에 아주 그냥 그래도 제 쉽게 발견했습니다. 잘 찾으시네요. 예. 예. 그럼 이 애껴서 입어야겠는데. 이거 강아지도 있네요. 아, 까미입니다. 까미? 되게 순하네요. 산에 짐승들은 네. 굉장히 추적을 잘하고 네. 네. 산길은 잘 달립니다. 근데 이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내 그 식수 발원지인데 네. 물이 녹으면서 이래 좀 엉망이 돼버리죠. 여기 좀 깨끗이 치워가지고 네. 식수를 연결하려고. 폭설에 부러진 나무들이 많이 쓸려왔군요. 멀리서 오셔서도 이걸 치워야만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치워야죠. 예. 예. 계곡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마다 봄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라는데요. 꼭 필요한 순간에 진짜 승윤 씨가 아주 잘 왔네요. 지금 이걸 딱 해주면 장마철까지는 크게 손댈 일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승윤 씨 뭐 몸은 건강해 보이는데 네. 폐활량은 괜찮아요. 폐활량이요?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네. 뭐 폐활량 좋죠. 오신 김에 조금 도와줄 일이 있어. 이게 일이 다 끝난 게 아닌가 봐요. 아, 호스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아, 지금 이게 여기 뭐가 중간에 막혀 있나 봐요. 막힌 게 아니고 네. 지금 에어가 차 있기 때문에 저쪽 물이 못 차주는 거예요. 공기를 빼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굉장히 큰 빨대네요. 예. 일단 불어요. 예, 일단 불어요. 한번 불어 넣고 그다음에 확 불고 빨아요? 예. 조금 밑으로. 경쾌한 소리. 뚫린 거예요? 나온다. 예. 역시 운동하길 잘했어. 자,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겨울에 계곡물이 얼어서 쓰지 못했는데 이제 깨끗한 물이 이 호스를 통해서 물탱크로 채워지게 생겼어요. 중요한 작업이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데요. 혼자서 하면은 이게 네. 꼽았다가도 다시 조금 삐뚤리고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한 열 번쯤 하고 나면은 욕이 절로 나와. 그래도 어떻게 오늘은 제가 와서 욕 나오기 전에 다 마쳤네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상해. 너무 수월게 됐는데. 자, 가시죠. 해발 750m 험한 산자락에
오롯이 자리한 작은 보금자리, 풍족한 물이 흐르는 계곡과 함께 마당에서 병풍처럼 펼쳐진 산자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첫눈에 반한 이 그림 같은 자리에 터를 잡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네요. 집터가 참 좋은데요? 예, 원래 여기가 예. 옛날 하전민이 처음에는 살았을 때요. 내가 요 아랫마을에서 한 기촌애가 2년 정도 살았거든. 아. 그래 개를 데리고 매일 이 인근 산을 내가 다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집을 발견하고 빚까지는 아니지만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예. 샀어요. 구입해가지고 내가 이제 집 주변하고 조금 이제 손을 좀 봤지. 집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폭우로 허물어진 축대를 다시 쌓고 낡은 재래식 화장실과 집의 외벽 그리고 지붕도 직접 보수하셨다는데요. 기와가 아주 근사한데요. 이게 기와가 아니고 칼라 강판이라고 짝퉁이지. 아, 짝퉁. 예전에 쓰레트 지붕을 처음부터 이걸로 교체를 많이 했어요. 이건 공에는 없대요. 아, 저쪽에도 집이 있네요? 예, 원래부터 우체 아래체 요 두 채가 있었어요. 아... 뭐 사용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창고로 쓰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산속에 있는 집치고는 좀 색깔이 화려하네요. 붉은색이 벌레들이 이걸 싫어한대. 붉은색을. 아, 그래서 일부러 창가에다가 이렇게 붉은색을 칠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덜 달라드는 것 같아, 내 느낌. 뭐 붉은 페인트도 있는 김에 그래 어떤 사람들은 왜 빨간 걸 칠해가지고 집을 베리느냐 이러는데 네. 나는 이게 좋아 보이던데 빨간 걸 착 들어가니까 이 빨간색을 칠해놓으니까 집이 더 예뻐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예요? 가오리 말린 거. 야, 산에서 가오리는 다른 건 많이 봤는데 가오리는 제가 못 봤거든요. 난 이 가오리 찜이 좋더라고 예전부터. 말린 이거는 보관이 쉽잖아. 씻고 이거 찌기만 찌면은 이 좋다고 밥 반찬도 좋고. 평소 생선의 비린 맛을 싫어하지만 이것만큼은 즐겨 드신대요. 단백질 충전이 힘든 산속이라서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아, 이제 들어가시죠. 오. 여기가 자연인의 집이군요. 작지만 혼자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연인의 보금자리입니다. 야, 벽마다 가득 붙여둔 사진이 눈에 띄는데요. 아, 사진이 많네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진첩에 넣어두면은 잘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 추억되는 거 쫙 붙여놨다가 왔다 갔다 보고. 어릴 적 살던 부산의 동네부터 오래된 가족 사진까지 진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다 있네요. 이 사진 되게 재밌는데요? 아, 짜르르르. 맨 가에 우리 어머니고 육남 일녀. 요즘 같으면은 대통령 표창 받았지. 잠시만요. 잡고 지금 여기 아닌가요? 빙고. 맞아요? 예. 네. 그 당시에 조금 우리 아버지가 그 부산의 국제시장이라고. 거기서 전기 공사업을 하셔서 좀 대단한 좀 부상이지. 덕분에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낸 자연이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장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가 하던 전기 공사업이 아니고 네. 원단 장사를 했었어. 파션. 파션 쪽이었어. 파션. 그는 뭐 늘 뭐 정장에 양복 입고 다니고 원단. 색깔 고르러 다니고.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결혼만 긍긍했지. 40년 전 연애 시절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가족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겠어요. 뭘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양귀비. 아유, 이게 양귀비. 양귀비가 뭐 절세 미인이라 하잖아.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더 나은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집 사람을 적어놓은 거지. 조정옥 회장님. 아, 비교를 해놓으신 거구나. 네. 양귀비 156cm에 65kg이고 부인께서는 네. 165cm에 60kg. 그래. 내 생각에는 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요만큼. 안 해봐 보시네요, 진짜.
자, 자연인의 침실은 또 이런 모습이군요. 아, 이거 직접 쓰신 건가요? 아니, 내 친구들이, 서해안은 친구들이 이거 뭐 연습하고 버린대. 일단 또 공짜니까. 도배지 대신 붙여놓고 또 가끔 한문 공부도 되고 뭐 옛날에 알던 글자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뭐 공부가 되니까 뭐 그냥 붙여놓은 거. 제가 지금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네. 아,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요. 나도 그래 생각. 네. 어? 이건 뭔가요? 아, 이건 콩나물인데. 콩나물이요? 예. 네. 아, 콩나물도 직접 이렇게 키우세요? 이게 내가 콩나물국 좋아하거든. 우와! 국, 나물, 밥까지 다 되니까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게. 아, 저 콩나물을 좋아하거든요. 아, 실컷 먹고 가, 홍기. 네. 야, 진짜 길다. 아, 이렇게 좀 길게 자랐어야 되는데. 콩나물 좋아하신다니까 네. 뭐 콩나물 좀 솎아가가지고 뭐 국을 끓이든 무쳐 먹든지 아 좋죠 네, 좀 먹어보지 뭐 네. 온 김에 물도 좀 주고 하여튼 콩나물 이게 키워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 뭐 깨끗한 물만 뜨다가 하루에 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주고 아 첫 식재료부터 두 사람의 취향이 그냥 딱 들어맞았는데요 아 산에서 기른 콩나물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는데 네. 네. 네, 자연인과 함께할 첫 식사가 기대가 됩니다. 자, 식사 준비를 하러 갑시다. 자,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찾은 곳은? 성윤 씨, 여기가 제 텃밭입니다. 아, 이게요? 좀 커죠, 이게. 아, 이게 다예요? 예. 아, 진짜 이게 다예요? 제가 아랫마을에 살 때 한 100평 정도 텃밭을 지어봤는데 네.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거야. 고추 떨어지지, 뭐 나는 거 양파다 뭐다. 네. 보따리 사가지고 네. 부산 갖다 주려니까 이것도 애사일이 아니야. 그래서 줄였어. 아, 그래서 이렇게 줄인 거야? 예. 딱 맞는 거야, 이게. 아, 진짜 필요한 것만 키우시네요. 파를 한 세 개면 될까? 하고 마당에 뭐 나는 게 있는가 한번 보러 가지. 그쵸, 그 텃밭에 있는 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예. 여기 냉이야, 냉이. 냉이? 네, 요. 아, 이건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뭐 내가 씨 뿌리는 게 아니고 날이 풀리고 봄이 되니까 네. 된장 끓이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되는 게 보니까. 네. 역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건 요 냉이입니다. 아, 향 좋겠다. 딴 게 뭐 좀 있나? 오! 여기 있네요, 달래. 아이고, 이 달래도 아시네. 아, 뭐 먹을 게 많네요, 집 앞에. 이 자연의 거 다 먹어도 텃밭이 네. 뵐 필요 없어요. 뭐 방아잎, 산초잎 이런 게 네. 지쳐놓고 나니까. 자연 속에 살면서 봄이란 계절이 반가운 이유는 바로 이런 거겠죠. 진짜 실한데요? 둘이 뭐 먹기엔 충분한 것 같아. 저기 산물 내려오는 데 가서 조금 인성적 수고를 좀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불을 좀 피워놓을게. 네. 씻어볼까? 아, 물 잘 나오네. 아, 보람있다. 싱싱한 나물들이라 흙만 살짝 헹궈주면 되겠어요. 이게 냉이 향이 확 올라오는데? 아, 알싸한 봄 향기가 식욕을 더욱 돋워줍니다. 자, 다 씻어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니, 아직 물이 좀 찼죠? 좀 조금 찬데요? 네. 콩나물국 끓이고 이러기 귀찮으니까 네. 그냥 막 같이 막 발라버려 이거. 아, 콩나물밥? 네, 막 따로 끓이고 이러면 뭐 냄비도 네. 더 식어야 되고 이러니까 맛있겠는데요? 콩나물밥? 자, 냄비 하나로 해결하는 최고의 요리 콩나물밥부터 불에 올려두고요 찌개거리를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어째 칼솜씨가 형 오늘 잘 안 되네 보통 이렇게 파를 이렇게 손질하면 껍질을 한꺼풀 이렇게 원래 벗겨내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웬만한 건 먹어도 죽지는 않더라고. 그쵸, 뭐 죽진 않죠. 네. 뭐 요리 해먹고 뭐 농사 짓고 이런 건 안 한 대신에 네. 요 주변 왕복 8km는 내가 안 다녀본 산은 없어. 내가 이제 길을 개척하면서 다녀야 되니까 그게 사실 보기보단 힘이 들어.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아, 그렇지. 아, 그 말 되네. 각종 채소를 넣은 국물엔 구수한 된장 한 스푼으로 맛을 내주고요. 자, 갔다 온 봄내음까지 듬뿍 얹어주는데요. 아유, 달래로는 뭐 어떤 가실 건가요? 자, 간장으로 해가지고 양념장을 만들라고. 콩나물밥에 달래장. 달래 이게 초봄에 나오는 철에는 이 간단하거든. 그렇죠. 달래 썰어 넣고 간장하고 해가지고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 먹고 뭐 찍어도 먹고 하면은 간단하니까 이거는. 거의 교과서적인 식단이죠. 쌉싸름한 달래향 일품인 양념장을 만드는 동안 찌개와 밥도 맛이 들어갑니다. 냉이를 듬뿍 넣어서 더욱 개운한 맛의 된장찌개도 먹음직스럽게 끓어오르네요. 아우, 봐도 잘 됐네요. 아이, 밤 냄새가 구수한데 맛있게 됐네. 아우. 자, 간단하게 봄내음 가득한 자연인의 한 끼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아이, 밥 먹어봅시다. 아, 기대되는데요. 아, 이 콩나물밥에다가 달래장 비벼가지고. 아, 입에서 톡톡 씹히는 콩나물과 그 달래장의 조화. 하, 정말 맛있겠어요. 역시네요. 봄에는 다른 것보다 최고네. 콩나물밥 오랜만에 먹으니까 참 맛있어요. 아, 왜 밖에서도 이렇게 잘 안 해 먹었을까? 콩나물 키워보니까 쉽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콩나물 계속 키워야겠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니까 조금씩 이제 노하우가 늘어나는 거지. 양념장 이것도 달래가 조금 들어간 이게 달래의 쌉쌉하고 맵싹한 맛이 그대로 퍼지니까. 이 달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또 완전히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또 이 된장국 냉이 향이 확 나는데. 이 봄에는 냉이와 달래의 조합이 최고네. 조금 부족한 솜씨라도 자연의 풍족한 재료와 자연사리의 노하우로 만든 밥상의 맛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요. 평생 도시인으로만 살았다는 자연인의 지난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국제시장에서 원단 일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원단 파는 일. 네.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나도 한번 아버지처럼 장사해서 돈을 안 벌어보고 싶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버님이 내가 한 고교 시절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처분하고 남한테 빌리고 엄 맡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남은 집까지 우리 새빵살이로 전락한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돈을 벌어서 집안 한번 일으켜보겠다. 뭐 젊은 꿈이지. 맨 아래부터. 그렇지. 밑바닥에서부터 네.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어떡하다 한 22~23년을 그 일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내가 27에 집사람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시다가? 그렇지. 그런 업종에 우리 집사람도 예, 종사를 하고 있었거든. 쳐대놓고 내가 다음 해까지가 터울이 7년 전. 그러니까 생활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자식을 연달아 계속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원단 분야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박봉에도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천천히 실력을 쌓아간 자연인. 여러 원단 가게를 돌며 일을 배운 지 8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가게를 열게 됐는데요. 거의 쉬는 날이 없어서 우선 돈 벌이는 욕심에 뭐 토, 일요일도 거의 없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뭐 좀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좀 하얀 거짓말도 하게 되고 특히나 뭐 술 같은 거 접대하게 되면은 나는 좀 시끄러운 걸 싫어해. 뭐 노래방, 나이트 그런까지 영업을 해 다녀야 되고 이제 유일하게 명절 때 한 3~4일 쉬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가장 내를 위로해 줬던 게 이 산행이 가장 이상이 내한테 맞더라고. 성격과 맞지 않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텐트를 지고 2~3일씩 지리산을 누빈 자연인. 아무리 힘든 산행도 그에겐 힐링이 된다는 걸 느낀 후로 언젠가는 꼭 산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40대 중반쯤에 기승복이 막 쏟아지면서 이게 사양산업에 들어가서 옛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마지막 집까지 다 처분해버리고 여기저기 빚도 지고 뭐 고집도 좋지만은 변화하는 환경에 변화해야 되겠다. 근데 접어버렸지. 50 한 6, 7쯤 됐을 거야. 우리 큰 형님이 그때 내 나이였지. 66세였으니까 만으로 65세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 아, 큰 형님께서요? 네. 갑자기 그 폐암 진단받고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그 큰 형님이 병석에 계시고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거기서 좀 충격이 많이 오더라고. 지금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나도 남과 똑같이 100세를 산다고 이래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담배도 피지 않고 누구보다 건강하던 형님의 갑작스런 죽음은 자연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에 매진하느라 작은 여유조차 즐기지 못하는 도시 생활에도 회의가 느껴졌죠. 우리 형님은 그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계속 무슨 일을 했었어. 뭐 그렇게 생활이 쪼들리고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뭐 자기는 지겨워서 모시겠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이제 너무 미뤄서는 안 되겠다, 나이를. 내가 만일에 큰 형님 나이까지 산다면 이제 6년밖에 더 남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한번 또 조금 공기 좋은데 이때까지 스트레스 받은 것도 좀 삭히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59세에 다감하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들어온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후반부는 스트레스 없이 즐기며 보내고 싶은 자연인. 오랜 꿈을 이뤄낸 그의 삶은 내일이 행복입니다.